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한국사 공부를 언제 하면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 적절하게 할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덩어리 한국사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사 시험은요, 사실 상당히 쉬웠어요. 1등급이 거의 35% 정도 아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등급이 사실 따기가 아주 쉬웠었어요, 사실. 그쵸? 그래서 한국사를 하지 말까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한국사 까짓 거뭐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번에 봤던 2019학년도 한국사에 대해서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3등급이나 4등급 받으면 되죠. 자, 이번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3등급 커트라인이 이만큼, 자, 다 합쳤을 때 1, 2, 3다 합치니까 65.65%. 오, 완전 많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 4등급은 다 합치니까 77.76%라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다 커트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사는 에이, 뭐 이거 한국사 못하면 인간이 아니지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작년 수능이 어떠냐면요, 2018학년도, 자, 이 수능은 정말 불이었어요, 한국사가. 자, 이때 자 1, 2, 3을 합친 수치가 자 35.04였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그 전에 바로 9평 때요, 3등급까지 합친 학생들이 63% 정도였어요. 그래서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느낀 거예요. 아, 한국사 되게 쉬운데? 하면서 다들 방심을 한 거죠. 그랬는데 수능을 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4등급도 마찬가지로, 자, 4등급 다 합친 퍼센테이지가 72.7이었고요. 그리고 수능에선 갑자기 이게 줄어서 48.9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 2018 수능과 2019 수능의 난이도는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났던 거냐면, 아까도 봤었지만 2018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9평 때 쉽다가 갑자기 확 어려져 버렸잖아요. 이때 애들이 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되어서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야, 한국사 쉽게 봤는데 장난 아니야 이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2019학년도는 수능이 좀 쉽게 느껴진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18학년도 수능을 준비했던 그 친구들보다 2019학년도 이 수능을 준비했을 때좀더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도 지표를 많이 보다 보니까는 한국사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쉽다고. 그래서 너 한국사 할 거야? 뭐 해? 이렇게 대부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같아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과연 야, 쉽대? 이런 것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나는, 너는 정말, 난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남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남들 얘기를 들어요? 쌤이요, 한국사를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랐어요. 쌤이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 수업하면서 하기 전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의외로 1번부터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쌤이 수업을 하는 곳이 물론 조금 이제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대치동이 잘하긴 잘해요, 여러분. 대치동 학생들 좀 잘하는데 근데 아이고 점수가 1번부터 아이고 막 틀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도 막 아우 쉬워 뭐 한국사 뭐 껌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불안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한번 정도는 적어도 개념은 하시고요. 한번 문제를 풀어서 기출은 다 푸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교재 문제를 풀 때요, 대부분 모의고사가 아닌 문제들은 되게 기출 문제를 풀어요. 그럼 기출 문제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겠죠. 왜 원래 한국사가 쉬우니까. 그래서 쉬운데 이것도 못 풀고 있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일단 풀어보고 내가 다 아는 게 맞나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남들에게 묻지 말고. 알겠죠? 자, 그러면 자 한국사는 그럼 언제 공부를 해야 되냐? 바로 겨울방학이에요. 자, 왜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고3 커리큘럼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선은 겨울방학 때는 좀 시간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되면 그때부터 뭐 준비해야 돼요? 내신 준비 후 하겠죠, 그죠? 그럼 중간고사 봐요? 기말고사 봐요? 그럼 이제 언제 거냐면 곧
D-100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 D-100 때는요, 마음이 조금 많이 칭숭생숭하기도 하고, 많이 좀, 약간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그때는 집중을 잘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항공사를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하는 게 훨씬 낫고 더 효과가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확 이렇게 한번 하는 게더 좋으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좀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아주 빠르게 맞춰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안심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까지 안정적으로 봐주면 좀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고3은 심리전이에요, 여러분. 고3은 정말 뭐 두뇌 싸움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전, 그리고 나의 스케줄 싸움이거든요. 고3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지금 막 목이 메이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한국사도요, 시간을 조금 할애하셔서 꼭 하시긴 하셔야 돼요. 쌤이 이걸 많이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국사 여러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정성을 보이면서 우리 수능 준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